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미나입니다. 오늘은 저의 MBTI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잘 맞고 좀 소름 돋는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좀 궁금한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하거나 까먹을 때가 있다. 그건 아니야. 되게 주변을 많이 보는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니야. 저는 되게 답이 느려요. 에헤이, 이건 아니다. 되게 제가 뭔가 그런 결정을 못하는 게 되게 여기서 많이 나타난 것 같아. 맨 끝대로 못하겠어. 되게 질문이 어렵네요, 생각보다. 아니, 아니. 저는 계획 없이 여행 갑니다. 저는 계획 없이 여행을 가는데 어쨌든 처음 가보는 데는 이제 조금 어디는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뭐 며칠에 여기를 가고 며칠에 여기를 가고 막 이런 계획은 안 해요. 특히 뭐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갔으니까 그냥 가서 하고 싶은 걸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저는 솔직히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좀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제가 뭔가 말을 걸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긴 한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나? 그쵸, 계획대로 가는 건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계획대로 가는 게 좋아가지고 갑자기 막 어디 가자 막 이러면 와, 나 원래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50% 했어요. 좀 어렵다 이거. 이거 내 물건은 다 내 에리아 안에 다 있죠. 나왔다. 에? 저는 ISFPT가 나왔습니다. 근데 많이 내선적이긴 하네. 76%. 현실주의형 84%. 신중형은 79%. 그리고 탐색형이 53%. 그리고 원칙주의형이 85%. 너무 현실적인 사람인가?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잘 때랑 다른 사람이에요. 어떡해. 어떡해. 하루 사이에 그렇게 사람이 바뀐대요. 너무 무서운데요? 넘치는 열정을 쏟아 부으면? 아니요, 열정이 그렇게 넘치나?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험가형. 모험가형 사람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익스트림 스포츠와 같이 위험성이 내재한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그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놀이기구도 잘 못하고 막 그렇게 도전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여기서는 호기심이 많은, 뭔가 열정이 많고 막 호기심이 많고 막 그런 뜨거운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뭔가 현실적인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나오는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그 퍼센테이지는 되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이 성격 유형에 서가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어렵죠. 뭔가 그대로 안 가니까 설계를 해도
그대로 안 되니까. 어? 디어도 이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까지 뭔가 호기심은 있는데 뭔가 혼자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면 안 되니까.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도 제가 뭐 할지 상상이 안 된대요. 예상이 안 된대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연예인을 한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뭐 말도 못 하고 막 그렇게 친구도 많지는 않고. 근데 아직도 친구들이 말해요. 너 옛날에 진짜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런 뭔가 친구들이랑 뭐 막 놀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부모님도 그런 상상도 못 하셨을 거고. 네, 저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모험가 현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잘 살피며 조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제일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우는 게 되게 싫어서 제 친오빠랑도 싸운 적이 거의 없고 그런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의견이 안 통한다 해도 그래도 뭔가 친하게 있고 싶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지효랑 같은 게 나왔네. 되게 미운데요? 뭐 이런 퍼센테이지나 막 그런 건 많이 다르겠지만 호기심 많은 예술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원스분들이 보기에 제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전 이 테스트로 뭔가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혹시나 막 여기에 내가 안 맞는데 이건 아닌데 했는데 혹시나 제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성격이. 그래서 원스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스 여러분도 해보세요. 안녕.